사고를 피하는 건요, 본인이 조심해서 피하는 게 우선 첫째고요. 두 번째는 느낌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여기서 이제 유턴차로 들어가요. 네, 유턴차로 변경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어이구, 아주머니. 예. 유턴, 유턴. 네. 유턴을 급하게 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 사람이 건너요. 사람 건너는데 블박스 운전자는 안 보이죠? 저기서 건너는데요. 예. 건너는데, 아, 어떻게 피할 수? 진짜.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에 유턴해야 돼요. 신호 바뀌기 전에 얼른 유턴해야지. 슉! 했으면 무조건 사고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사고예요. 나중에 블랙박스로 보이니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안 보였대요. 그런데 느낌 이상하고 실루엣이 보이더래요. 예. 실루엣이. 뭔가가 실루엣이. 뭔가 실루엣이 보여서 처음엔 모르셨대요. 이건 아니었는데요. 여기쯤인가? 느낌 이상해서. 그래서 속도를 줄였더니, 이야. 이 영상을 통해서요. 우리는 두 가지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무단횡단 여기 횡단보도 있잖아요. 여기 차몇 대예요? 한 대, 두 대, 세 대, 20m만 여기 가면은 20m만 가면 횡단보도 있는데 여기를 건너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횡단할 때꼭 이상하게 건너편을 봐요. 건너편에 차안 오면 빨리 뛰어가야지. 근데 여기 차가 오고 있잖아요. 저런 무단횡단 만약에 사고 났으면 여기 100대 0입니다.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분이 실루엣을 보셨기 때문에 사람인지 모르고 뭔가 실루엣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속도를 줄이면서 줄였대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어요. 보행자 신호일 때서 있는 차들 사이로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좌회전하러 가는 중이다. 내가 좌회전하러 가는 중이고 직진 차들 다서 있다. 근데 차 사이에 사람이 툭 튀어나왔다. 사고 나서 100대 0이에요. 지금 나 유턴하러 간다. 근데 여기서 할수 있잖아요. 이거 내가 속도 천천히 가도 부딪히죠. 내가 조금만 실루엣 못 보셨으면. 근데 여기서 저는 이분께 이분의 영상에서 여러분께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요 빨간불이 또 얼른 돌아야지. 저 신호 바뀌면 차 들어오잖아. 그럼 나 유턴 못해? 급하게 가지 마세요. 요번에 못 돌면 다음에 돌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셨기 때문에 이분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실루엣은 여유 있는 분에게는 실루엣이 보이는 겁니다. 여유 있는 분에게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으면 실루엣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 났을 때 100대 0이든 100대 0이 아니든 관계하지 말고 항상 여유를 가지십시오. 여유를 가지신 분에게는 안 보일 것도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영상. 대단히 고맙습니다.